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4th of April 2023,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JC's Medical. JC's Medica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재테크 모임 카톡방에서 JC's Medical 이제 좀 요즘 조정을 많이 받아서 좀 매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봤었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매수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만 원에서 11,000원에서 7,0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9,160원 2.92% 올랐고 JC's Medical이 상당히 실적은 좋은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C's Medical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사죠. 이제 미국에 수출 같은 걸 하려면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제품의 파트너사가 아마 M&A 좀 이슈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M&A 이슈가 되면 아마 그 제이스라는 그 이제 의료 기기 요게 이제 아마 루트로닉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요런 우려 때문에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실제 파트너사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장 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리니어지를 좀 개선한 포텐자 요게 지금 일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허가가 진행 중인데 중국에서 허가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또 매출이 많이 좀 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텐자는 60개 글로벌 파트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가 2년 된 덴서트라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고가 기계인데 미국 파트너사가 지금 올해 7월달까지 한 150개 기기를 벌써 판매가 계약이 맺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FDA의 승인이 나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파르게 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덴서트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북미 일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추후에 브라질하고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JC's Medical은 200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 한 24년 5년 요 정도 되는 회사고 매출을 보면 2021년 813억, 2022년에 1165억, 2023년 1430억, 올해 추정치가 1730억. 그래서 매출이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료 미용기기는 소모품이 많아서 마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56억, 340억, 363억, 526억. 그래서 한 25에서 29%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마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작년 기준으로 47.86%.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중장기로 놓고 봐도 괜찮고 단기로 좀 뭐 한 3개월 6개월 놓고 봐도 괜찮고 1년에서 2년 정도 놓고 봐도 괜찮고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단기적인 조정이 좀